오늘은 지방과 혈압을 내리고 기관지 질환을 이롭게 하는 환삼덩굴법제 및 식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삼덩굴은 시골 논밭두렁과 풀숲, 강가에 가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줄기에는 10m 이상까지 덩굴이 번지게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을 초토화시킬 정도로 매우 왕성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성미는 달면서 차가우며 폐와 간 신장 및 방광에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이질과 설사 지방살 제거, 피부노화 폐결핵 만성기관지염, 호르몬 대체요법 급성신염 고혈압에 좋은 치료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고혈압과 신장질환 등의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몸에 열증이 심한 환자의 열을 잘 내리고 해독작용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임상시험에서 42명을 대상으로 건조한 환삼덩굴을 복용시켰는데 42명의 모든 환자들의 심한 고열이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39명이 2일 이내로 열이 내렸으며 33명은 3일 이내로 이질과 설사 두통 어지럼증이 모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한 환자도 일주일 안에 모두 치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질환에는 환삼덩굴 10g 정도를 하루 3회씩 뜨거운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되고 냉증이 심한 환자는 대추나 감초를 넣으면 됩니다. 또한 환삼덩굴에는 나쁜 지방살을 흡수하고 포만감을 생기게 하며 음식을 자꾸 먹고 싶다는 욕망과 폭식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을 저하시켜 비만으로 인한 당뇨 환자들의 혈당 수치를 낮출 수가 있고 폐와 심장에도 개선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급성신염 및 다이어트에 대한 임상보고에서는 7명의 환자를 관찰한 결과 대부분 2-4일 만에 부종이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장에 쌓여있는 소변 배출량도 24시간 내에 증가하게 되었고 허리둘레도 2-3일부터 축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체중은 24에서 72시간 내에 감소가 되기 시작을 해서 다이어트에도 유효성이 매우 큰 효과가 있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최고혈압은 3일째부터 내려가기 시작을 하였고 단백뇨는 7에서 15일 만에 음성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내장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환삼덩굴을 말려서 환이나 산재로 만들어 꾸준히 먹으면 효과를 보게 되고 잎을 채취해 식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참고로 세명대학교에서는 환삼덩굴 추출물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피부건조에도 매우 효과적이며 인체의 안전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폐결핵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폐결핵이 전부 소멸되거나 호전이 된 경우가 72명으로 90%가 넘는 높은 치료효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폐렴 3명과 폐농양 4명, 편도선염 14명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에서는 모두 완치가 되었고 특별한 부작용도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천식과 가래 만성기관지염 환자 199명을 치료한 결과에서도 매우 높은 치료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폐와 기관지에는 신선한 환삼덩굴을 채취해서 하루 40g 정도를 물에 달여 하루 3회씩 나누어 먹으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삼덩굴은 약선요리 사용 시에 봄부터 가을까지 채취해 사용할 수가 있고 부드러운 잎을 뜯어서 몇 가지 양념만 넣고 쌈밥 및 나물로 무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줄기에 붙어있는 날카로운 가시는 살에 조금만 스쳐도 피부염증과 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키니 조심해서 잎만 뜯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채취한 잎은 두 손으로 비벼서 잔털을 제거하고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리고 찜채반에 넣고 삶아서 쌈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양념장을 만드실 경우에는 먼저 개복숭아 효소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게 없으신 분은 다른 과일 효소를 첨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춧가루를 넣고 찐마늘과 빨간 고추, 대파를 잘게 썰어서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참깨를 넣고 참기름도 조금 넣어준 다음 골고루 섞어주면 양념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젓갈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양념장에 젓갈만 추가하면 굉장히 맛있는 양념젓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물을 무치실 경우에는 냄비에 물을 붓고 팔팔 끓이면 환삼덩굴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찬물에 식혀서 하나씩 깨끗하게 씻어 그릇에 담아주면 나물 무침 준비 단계가 된 것입니다. 먼저 양념에 다시마를 넣고 고추와 찐마늘, 대파를 잘게 썰어서 그릇에 넣어줍니다. 다음은 간장이나 매실액 기스를 넣고 참기름도 조금 첨가해줍니다. 이번에는 깨를 넣은 다음에 비닐장갑을 끼고 골고루 버무려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접시에 담아서 참깨를 위에 뿌려주면 식사 준비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삼덩굴을 식용으로 한 달 정도 먹게 되면 두통과 머리가 무겁고 멍한 증상, 손발저림 및 수면장애 등의 다양한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분은 뇌졸중으로 인한 언어장애와 시력장애, 심장의 가슴 흉통과 답답한 증상이 거의 대부분 소실이 되었고 약 없이도 고혈압이 정상 수치에 가깝게 되기도 했습니다. 환삼덩굴은 독성작용이 없어 지금까지 부작용에 대한 특별한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성질이 강해서 몸이 차거나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고 이때 대추나 감초를 넣고 드시면 중화가 됩니다. 그리고 잔털이마나 사람 체질에 따라서는 목이 가렵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니 이 점 꼭 주의해서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